엄마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 혼자라고 그래? 네. 남편이 없어요. 네네. 돌아가셨어요. 네네, 사별했어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도 남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요? 네, 당연해? 다큰 아이들이라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저는. 남편 복도 없고 아, 자식의 덕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엄마를 보는데, 네. 우울해. 막 마냥 기쁘고 즐겁진 않죠, 사는 게. 우울해요. 네. 우울하다는 거는 내가 외롭다는 소리야. 엄마가 살아도, 그건 뭐 남편 있을 때도 똑같았어. 네. 사주가 그런 네. 사주를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런다. 네. 뭔가 엄마는 말하는 업을 한다든지, 직업. 네. 응? 네. 말을 하는 업을 한다든지, 아니요, 지금 딴 거예요. 응? 네. 저기 사람들 모아서 부업하는 거예요. 뭐를 해요? 사람들 모아, 아줌마들 모아서 부업하는 거, 부업. 부업 사무실. 맞잖아, 말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그지, 엄마? 네. 그런단 말이야. 말로 다 먹고 살으라고 아, 그랬어. 그래요?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 한지 5년 정도 됐는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네. 엄마가 그 일이 힘들어서 네. 다른 쪽으로 전업을 한다 그래도 엄마는 네.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엄마한테 잘 맞아. 아,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구나. 말로 다 먹고 살아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돈은 벌어야 되잖아. 그쵸. 혼자서 먹고 살라고 네. 하니, 그치? 그럼요. 네. 그렇다고 엄마가 뭐 남편이 없고 그런다 그래서 남자 덕이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없어. 네. 그런 건 아예 포기하고 뭐 엄마가 살겠지? 네. 살겠지만 엄마는 내가 봤을 때 내년이나 올해까지는 버틴다 소리 나와. 올해까지는요? 올해까지는 버티는데 이제 네.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지. 그쵸. 그 그쵸. 이유가. 근데 그 이유에라는 엄마는 말하는 것처럼 말로 다 먹고 살으라 했어.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식당 가서 일을 하고 내가 식당 장사를 하고 음식 장사를 하고 이런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로다. 아. 사람들을 말로다 끄집어대고 말로다 네. 모이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으라 그랬거든. 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엄마가 자꾸 마음적으로 내려놓게 돼 있어. 내려놨죠. 처음 그죠? 시작할 때하고 많이 그쵸? 내려놨죠. 내려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를 다시 해야 된다 가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니 네. 부동산 공부를 하세요. 응? 그래서 아, 그게 그 머리가 안 공부를,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공부가. 안 따라주면 네. 어디 취직을 해야 될것 같으면 네. 그런 쪽으로 취직을 하란 얘기야. 근데 지금 하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거든요, 일이. 그냥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선생님 뵈러 온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네. 내려놓긴 했는데 크게 저한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을, 엄마한테 맞는 일을 가르쳐 주잖아. 부동산 싫은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봐봐.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내려놨어, 일을. 그쵸? 내려놓는 일인데, 네. 돈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질질질질 끌고 가면 언젠가 그만둔단 얘기야. 그러면 올해까지는 내가 간다 그랬잖아. 올해까지는 네. 그 일을 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식당 가서 일을 할 거야? 뭐를 할 거야? 그죠? 그쵸. 응. 네, 그쵸. 그렇죠. 그럼 식당 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또 부동산 그쪽에 가서 그런 걸좀 배우면서, 하는 거 그것도 싫고 네. 그럼 뭐를 할 건데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라는 거야. 나한테 뭐가 맞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해서 내 업을 조금 해나가야 될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해볼까? 안 된다고 이제. 이제는 네. 그게 연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아,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스스로가 이거는 다된것 같다는 거를 감으로, 느낌으로도 안다는 거야.
뭔가가.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들어와 주고 일도 있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게 없잖아요. 네, 지금. 어? 네. 없잖아. 네. 없으니까 이게 연이 끊어지니까 안 된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어? 아니면 뭐 발로 닿을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있잖아요. 어? 내가 왜 엄마는 얼굴에다가 복이 붙었다 그러면은 입에 복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 입에 복이 붙었고 네. 또 나한테 복이 없는 것도 입이야. 그래서 입을 잘 놀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말 조심해야 되는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입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내 어떤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나 이런 게 입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아. 언니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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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일을 대케해서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어디 가서 힘쓰고 하는 일을 하냐고 못해요. 못해요. 네. 못한다고요. 네. 체력이 약해서. 그쵸? 네. 근데 누가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줘라 했을 때 본인은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달하고 하는 능력은 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일을 찾으시라는 거죠. 그걸 연구를 하세요. 직업은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장소는 어떨까요? 지금 가게 자리가. 한 2주 전에 꿈을 꿨더니, 가게라고, 제 가게라고 갔더니, 딴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죠. 그, 뭐, 안에도 다 바뀌고.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죠. 딴 사람이 들어 내 집인데 네네. 내 집에 딴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내 게 아닌 거죠. 접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게 시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시가 있고 때가 있는 거를 질질 우기고 질질 끌고 가봐야 내한테 뭐 더 나아지거나 그지? 네. 지금 조금 안 되면 뭐 내년이면 괜찮겠지? 아니면 더 나아지겠지? 네. 어떤 그런 걸 갖고 가잖아. 네, 네,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어. 모든 게 있잖아. 네. 가장 이제 우리네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네. 가장 내가 감히 네. 나이가 그래요. 나이가 내 감히 네, 네. 이런 데 와서 물어보는 것보다 내 감히 내 직성이 먼저 안다라는 거야. 이거 그만 이게 끝나 꿈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음을 내가 미련을 못 버리고 네. 빨리 새긴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응? 그러는 거야.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 올해까지만이다. 올해까지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탁 그만두고 딴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하는 그렇죠. 게 네, 네. 뭔가 준비를 해야 내가 네. 내가 막상 이게 딱 정리가 됐을 때 그쵸. 아 이거 대비해놨으니까 우리가 저축을 왜 해요? 없을 때 쓰려고 저축하잖아. 그죠? 그러면 올해는 그냥 끌고 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많이 벌지도 못할 것이고 그냥 아 정말 진짜 언제가 돼야 끝날까요? 진짜 제 인생이 그냥인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요. 뭐가 쨍하고 그냥 하루가 좋았던 날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우울하다 그랬잖아요. 엄마 보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래야죠. 생각이라도 긍정적인 네, 네. 생각을 해야죠. 아니면 이제 성격 자체가 이렇게 자꾸 움츠러드는 성격이라 혼자 있으니까 더하죠. 애들이라도 이제 말하는 애, 말이라도 섞을 수 있는 애, 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더하긴 한데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규칙적으로 하던 일이니까 잘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묻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네. 이게 최선일까?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밤에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네. 얘기를 하다가 아까 말문이 탁 막힌 게 뭐냐면 네. 부동산 쪽으로 가면 엄마가 잘할 거다. 왜 엄마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는 보이니까, 능력이 보이니까 아, 네. 그 소리를 하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죠. 예? 하기 싫은데 하는데 뭐 내가 뭐 어거지로 갔다가 거기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그쪽으로 어떻게 됐던, 뭐가 됐든, 내가 말하는 쪽으로는 연결이 돼서 엄마가 할 거라는 거야. 절대 남의 집에 가서 뭐를 하고 못 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못 해. 그래서 공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르치고, 기운이 딸려서 못 하겠는데, 사람들한테 치여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접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방을 하면서, 부업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좀 괜찮았거든요. 한 2, 3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회사도 이제 힘이 드는 건지 네. 그 회사에서 일을 줘야 저도 일을 하는 거라 네. 그 지난달부터 좀 뜸한 거라 생각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당장에 이게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건지. 올해까지라 그랬잖아. 아직 뭐 남았잖아. 많이 남았어. 음력으로 지금 2월이야. 윤달 껴서. 네네네. 그럼 아직도 8개월 남았어. 그 안에 다른 거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세요. 어? 뭔가 됐든. 어? 그리고 내가 손에 재주가 붙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야 이거. 입이에요? 그렇게 누굴 가르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그때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할 걸. 그 나이 먹어서 후회하는 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이 말년을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혼자 살아 나가야 되니까. 네, 네, 네. 말년을 봤을 때 네. 뭔가 내가 나이 먹어서 후회 안 하고 네, 네. 살 수 있을 정도. 네. 내가 나를 책임은 져야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돈을 내가 벌어놔야 나를 책임져야죠. 그렇죠. 돈을 벌어놔야죠. 그렇죠. 이렇게 돈이 되는 쪽의 일을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라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뭐 조금 하다가 나이가 지금 그렇잖아. 네네. 뭐를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 말고 그럴 나이는 아니죠. 아니지. 이제 안 된다고. 네, 내가 안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네. 찾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본인은 하기 싫다라고 하지만 네. 막상 부딪혀서 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진작에 했을걸 하고 내가 봤을 땐 그런 소리 할 것 같아. 우리 아이 좀 봐주시면 저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